오늘 그 찬양 너무 멋졌어요. 근데 이상해 찬양 그 리더 지도자가 자기는 소개 안 하고 사모님만 옛날 우리 시대 있을 때는 사모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건 혼나는데 자기는 소개 안 하고 사모만 그냥 소개하더라고 이름도 안 되고 이제 그래도 찬양의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이제 끼리끼리 모였어요. 왜냐하면 방송 성경의 대표가 보통 그 정말 찬양이 보통 아니에요. 영성도 있고 또 왜 제가 여기를 기왕군을 귀하게 정말 한참 후배지만 신학교든 뭐든 찬양 신학교 다니시길 아는데 한참 후배지만도 왜 우리 가락 공동 나눔 교회를 했어요. 둘리에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야 코로나 때문에 이분이 꼭 오셔서 찬양인도 해주시고 찬양해주시고 그래서 이쁘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만 되면 꼭 꼼짝부터 보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을 자식이니까 가까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저 왔는데 오늘 많이 오셨어요. 한 100명 오셨는 것 같은데 10분이 넘는 것 같아요. 100명 할렐루야. 네. 1당 100명. 그래서 한 1000명으로 봅시다. 네? 예, 하나님은 명수도 따지지 않으시고 계급장도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라고 목을 힘을 주고 나도 진경 총회장 했지만 목에다 힘을 주면 안 돼. 하늘나라에서는 이 계급장이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집사님도 별 다섯 개 할지도 몰라. 멸문에 다섯 개 받을지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은택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성탄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찬양을 하고 오늘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그것이 멸류관 받는 거지 이 세상에서 헌대로 받는 거지 무슨 뭐 목사다 총회장이다 이런 거 다 소용없어. 노회장이다 비용돼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착 한번 따라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거로 받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잘났다고 아무리 큰 교회이고 소용없어요.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교회가 필요가 없고 거기 가서는 어떻게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산수기에 한번 따라합시다. 산수기요. 산수기요. 아유 안 따라한 사람 복 조금만 받아네. 산수기요. 산순교는 뭐냐면 죽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만 하는데 우리는 산순교가 뭐야?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멘. 목을 내놓는 거. 아멘. 목사는 목을 내놓는데 집사도 목 내놓게 돼. 목 내놓는 게 산순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목을 내놓고. 아멘. 아멘. 근데 여기 목을 내놓고 열심히 다녀야 돼.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부르겠던 것들 이렇게 그냥 모셔가고 또 내가 이렇게 집회 가서 설교할 때만 모셔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뻐가지고 오라를 뻘짝부터 예 가겠습니다 하는 거야. 아무리 후배지만도 감사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축사에 대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오늘 입은 사람들이 오늘 축복할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축복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 근데 그냥 하늘에서 그냥 아까 50도라고 그랬지만 천군 천사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그치? 내려와가지고 바로 이 말씀이 그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다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나가서 50도하고 노래도 하고 또 찬양인도도 잘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받으신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설교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다 받으신 이제 설교는 그냥 고장 먹는 거야. 이미 여기 은혜가 그냥 저 이제 집회 많이 가지만 기도해 그냥 권능이 그냥 예수 증인 증인 되자고 했잖아. 사도행전 1장 8장이야. 땅 끝까지 일로 증인 되자고 여기 증인 되라고 온 거예요. 찬양하든 말씀을 전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은 받으신 거야 이미.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면 입에서 내가 나를 위해 택했다고 했어요. 지었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찬송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 찬양을 드리는 대로 찬양 드리는 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송아지 500만 원 갈 거야 아마.
적은 거는 한 300만 원 해야지. 300만 원 드리는 거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뜨거웠어. 내가 벌써 이게 뭐야? 다 두고 보면은, 아, 이게 뜨거운 사람 얼마나 있구나. 그러면 여기 권능을 받을 거야. 증인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무나 이거 못하는 거야. 능력받고 권능받아 해야지. 증인되는 거지.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죠.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성교 방송이 감사의 축정이 되고 축하가 되고 아멘이 되고 아멘할 때까지 하네. 축복이 되고 성교가 되고 산성교. 하여튼 여러분들은 땅에서 기뻐하시면 입었으니까 오늘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본교에 가서 평화가 넘치고 가정에서 넘치고 아멘할 때까지 하네. 또 저 이북에까지 평화의 메시지가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양 성교 방송이 오늘도 이제 찬양 오시고 다 오시는데 이 방송이 하늘의 단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을 다 이 찬양이 가고 또 저 이북에까지 봉지에 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불을 쓰고 성탄을 맞이하는 그들 소리도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나라가 진짜 3만이나 보내고 있어요. 성도들.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국가고 큰 축복을 받았고 세계 10위권이고 이제 5만 불까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한 2, 3년 있으면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지금 해온대로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하드리고 축복드리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영광 돌립니다.